안녕하세요, 쨔쨔남매 시청자 여러분. 쨔쨔남매의 엄마 쨔쨔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스트헌터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고스트헌터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요, 댓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한채원님께서 쨔쨔남매님 고스트헌터로 신규 귀신 잡아주세요, 저는 거의 다 잡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채원님의 요청대로 고스트헌터 게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왔던 포자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요일 던전으로 재활용 수집장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좀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블랙아이드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제가 블랙아이드가 없었어요.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한 번에 잡았어요. 일일 한정 구매 아이템이 떴는데 저는 잡을 거라서 구매 안 할게요. 아니 몸풀기로 블랙 아이드가 이렇게 쫙 나와 버렸으니 AR 포획은 오늘 감이 좋습니다. 어떤 자, 빅녀시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10개 다 신규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역시 그럴 리 없죠. 주민 누나, 네, 가볍게 잡고. 신호를 잘 지켜야지. 오, 신호기. 저 신호기 없거든요? 좀 옛날 거지만, 신규 귀신은 아니지만 새롭게 신호기를 잡았습니다. 자, 샌드맨은 있고요. 그래도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민. 진력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 위대하신 독 어떤 귀신이든. 쥐사름비. 그래도 빅뇨스를 사용하니까 좀 좋은 고스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이든. 5개 남았는데 또 신호기.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 또 진명.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지 네비로스.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두 개 남았고요. 와, 여기서 쓸레기가.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 와, 진짜 안 나오네요. 한 개 남았는데. 제발! 어떤 게?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빈격 10개 가지고는 소용이 없군요. 이번에는 현우의 고스트 탐지기가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고스트 탐지기는 여수로 잡으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고스트 시즌 1이 나오는 거예요. 시즌1이라서 신규 귀신은 안 나올 거고 당연히. 자, 이렇게 이드라 발로 나왔고, 무주기, 호문클루스 객기.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골라서 잡는 건데 저는 발로 잡아볼게요. 발로. 신규 귀신 잡아야 되는데, 자, 고스트볼의 비밀이 나와서 26분 후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깨비 사전에 물상이란 없다. 빅엿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15개만. 자, 빅엿을 장착을 했으니 신규 귀신이 나와주길. 어떤 귀신이든 엿을 먹은 사람에게는 약속 지켜야 돼요. 신규 귀신 잡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어떤 귀신이든 엿을 먹... 이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이든... 이비대하신 도깨비님 어떤 귀신이든... 그래. 어떤 귀신이든 엿을 먹은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블랙 아이드 형제 나왔습니다. 열어주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보이네.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엿을 먹은 사람에게는 보...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이든 엿을 먹은 사람에게는 보이게 돼 있어. 지켜야 해, 지켜야. 어, 누굴 지켜요? 누굴? 할머니를.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 나왔어요.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와, 결국 포자기까지 다 잡았네요. 여러분, 이게 아침 9시 반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일정이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짬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서. 그럼 포획한 고스트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검은 눈의 손님 블랙아이드. 난 셋째, 난 넷째.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진흙으로 녹아내려 몸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지. 필살기는요? 새까만 진흙으로 공격하기. 우릴 방해하지 마.
귀신곰팡이 할머니 보자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초록곰팡이를 저 창문 너머까지 퍼뜨려줄 수 있지. 필살기는요? 이리 가까이 와봐. 같이 곰팡이가 되어보자. 나는 귀신 곰팡이 할아버지 보자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내 긴 촉수를 채찍처럼 휘두를 수 있지. 필살기는요? 할몸의 존재 가치가 나에게는 필살기야.